진짜 몇 년 만에 만난 팔강전 출연 기회 살려야 된다. 특히 러시아워들이 요즘 서구가 분위기 좋은 맵이고요. 야, 송병구. 왜 스타리 그만하면 저거한테 이렇게 매번 부를 부르는 겁니까? 방금 전도 잘 싸우고 성함 하나 제대로 못 건져가지고 못 건드려가지고 견제들어 먼저 진거 아니에요? 송병구 충분히 조용하고 잡고 경기 여점을 돌리고 역전할 수 있을 만한 자신 있는 선수예요. 송병구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11시입니다. 11시는 송병구 선수 진영이죠. 송병구가 프로토스고요. 네, 이에 맞서는 조영우 선수 진영. 한 경기 앞서 있습니다. 조영우 선수의 진영은 3시입니다. 자, 3시와 11시, 11시와 3시에서 양 선수들 경기합니다. 오버로드 정확히 보내고 있어요. 조영우. 좋은 방향으로 오버로드 날아가고 있고요. 네, 경기 전에 그 뭐 오늘 스타리그 경기 전에 선수 대기실에 가봤더니 청심원들이 많이 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선수들이 네, 먹고 남은 그렇죠. 네. 긴장이 많이 되나 봐요 선수들. 껍데기들이 이제 굴러 온전한 청심원이 굴러다니지 않았겠죠. 긴장하죠. 뭐 토너먼트 훈련 떨어지는 거야. 첫 경기에서 소위 그 뭐 말리고 꼬이면 두 번 정도 힘버스기 험하났어요. 일단은 송병우 선수 더블 엑소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정찰마저도 좋았더라면 그 첫 정찰 나간 풀업으로 뭐 앞마당 해처리 건설 방해할 수도 있고 상황 봐서는 뭐 앞마당 축에 캐논 러시를 시도할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지금 정찰은 좀 빗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조용호 역시 이제 앞마당 준비합니다. 해처리 편해요. 야, 선 포지의 1경기와 뭐 포지를 먼저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비슷합니다. 경기 결과는 송병구 입장은 다 달라야죠. 필승, 전승, 압승. 뭐 전승까지는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예. 어차피 뭐 예. 그렇죠. 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우승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앞에 나가서 더욱더 준비해야죠. 아, 예, 어린 왕자. 예. 그림이네요. 힘을 내야 됩니다, 송병구. 비집고 들어갔죠, 지금 송병구 선수. 캐논 러시. 어? 이게. 아, 그러네요. 네, 저 7시 쪽에서도 가능하고. 이거 막으려면 드론들 나와서 비비기로 역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드론도. 네, 이제 파일럿만 만들어지는 중이고. 아, 근데 지금 클릭 콜로니로 막을 생각인가요? 성큰으로? 근데 예, 콜로니보다는 일단 캐논이 좀 더 빠를 정도이긴 한데. 네, 캐논에 만들어졌고요. 아, 건설 막 들어갔고요. 캐논 하나 정도는. 아, 일단 드론 비비기로 예. 들어가진 않네요. 네, 어차피 뭐 해처리는 맷집이 있으니까 캐논이 해처리 때리는 동안에 그쵸 성콜론이 두 개 동시에 짓고 뭐 이러면서. 아 근데 프로브가 일단 또 콜론이 짓는 걸 또 방해를 좀 해주고 있고. 야 이거는 두 번째 막 교육받고 있어요. 늦게 지어져도 성크콜론이 두 개면은 막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견제 받죠. 네. 그럼요. 예 심하게 받죠. 야 이거는 예 해처리 먼저 만든 강제 공격으로 그렇죠. 네. 예, 콜론을 때려줘야죠. 자, 체력 깎고 두 번째 캐논 서커 만들어주기 전에 계속 밀어야 돼요. 자, 경기 몰입하는 팬분의 모습 보였고. 근데 캐논 체력이 많이 역시 서커 콜론이 갔어요. 네. 또 두 번째 서커 안쓴다면서 헬즈의 상황. 이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당황을 할 수도 뭔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영우 선수 굉장히 여유있게 막네요. 전략적인 플레이는 많이 준비됐나 봅니다. 그럼 바로 달려가죠. 저런 거 강민 선수하고 같은 팀에서 서로 연습 경기 해주면서 한두 번 다 했겠습니까, 조영우 선수가? 지금 거기에다가 드론을 뭐 많이 잃었던 것도 아니고 달랑 그 서부 콜론에 하나 지었던 드론 한 기만 잃었거든요. 네. 선풋 하나 완성된 상태에서 달려듭니까? 프로브 안 달려듭니까? 그냥 몸으로 안전킵스 몇 개나 달아 다섯 개나 달아남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냥 저글링으로 포통 캐논을 갓 쐈어도 네. 제압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지금 송병구
선수가 너무 반심했어요. 왜냐면 네. 캐논이 완성될 때까지는 저글링이 네. 무시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언제나 생각해서 캐논 아 그 프로브가 좀 나왔어야죠. 네. 거기다가 본진에는 이제 파일런을 짓고 있는 상황이고 저글링들이 지금 이 정도 상황이니까 이 저글링들 발업까지 되면은 발업 저글링 두 기만 그 프로토스 본진에 들어와 있어도 정말 골치 아픈데 지금 다섯 기거든요. 네. 암마당 정전병 잔혹 캐고 있고요. 그동안에 드론 쭉쭉 생산해 주고 아 발업 됐어요 지금. 네. 아니군요. 예. 자 아무튼 계속 넥서스를 때려도 좋고 여기저기 다 때릴 수 있어요. 이러면 적의 선택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네. 드론 쭉쭉 생산했으니까 해처리 하나 더 늘려서 이거는 히다리스크 가도 됩니다. 예. 질러 둘러 싸면 안 되죠. 네. 질러 포기다 가면 안 돼요. 이사보이는 질러 탄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안 받아도 될 견제를 송병훈 선수 받네요. 질러씨,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괜히 저글링 굳이 잡으려고 그럴 거 없이, 일꾼들을 사수하는데 보다, 전력을 기울여야겠지, 네, 실력은. 피해만 안 띄우면 되거든요, 여기서! 질러 잡혔고요! 저글링 대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글링 쪽에 바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자원을 차라리 드론을 쭉 생산하고 파워 히드라로 아니 이러다가 시간치제 완성됐어요 지금 아까 이렇게 시간 봤습니다만 한참 때리면 벌쳐도 넥서스를 깨는데 말이죠 저글링 내기면은 그 성명 선수가 앞선 파리로3에서 지금 힘을 다 뺐나요 지금 악경기의 영향 때문인지 거의 집중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도 뭐 얼추 잘 막았네요 네 그러면 질럿 한번 달려보고요. 2시까지 가져갑니까? 조용호는? 예, 성병 선수가 그와기보다 첫 번째 질럿을 안 읽고 막을 수도 있었는데 아쉬운 점 많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질럿이 합류될 때까지만 질럿을 살려만 놨어도 저글링 다섯 개 갖고 뭐 어떻게 할 수가 발업도 안 된 저글링인데 말이죠. 우리 히드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막으려면 일단 캐논 숫자를 좀 늘려야 되고요. 네. 상대편 의도는 파악했거든요. 고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아, 그 저 초반 저글링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 모인 히드라 리스크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끝나면은 타격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네. 여기서 쓰면은 캐논도 반응 안 하네요. 아, 이거 무빙샷으로 자, 쏠 수 있는 자리를 찾았어요, 조용호가. 히드라 리스크 계속 오고 있죠. 네. 이렇게 하면서 질럿이 발업이 될 때까지 좀 버텨준다거나 아니면 뭐 아크템플러라도 좀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인데 그 시간까지 너무 오래 걸리죠 네, 그 전에 지금 게이트가 깨져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글쎄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강민 선수가 그 더블렉을 성공하고 이어나가고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지만 그 더블렉을 할 때 저런 히드라 리스크 러쉬가 굉장히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민 선수는 리버를 일반적으로 준비하거든요 그 뭐 상황에 따라 뭐 배터리와 함께 막는다든지 셔틀과 함께 막는다든지 이러는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요 질러 발업으로 막겠다는 생각보다는 템플러가 됐든 리버가 됐든 그 두 가지가 빨리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아 캐논 라인으로 일단 버텨는 보고 있습니다만 네, 본진 쪽에서 테크트리 더 올리나요 지금 송명 선수 예, 예. 자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갔네요 그 모습도 또 오버로드가 다 보고 있어요 아마 지금 송명구 선수는 템플 어카이브가 물론 이걸 막기 위한 하이 템플러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공격적인 다크 템플러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병력들을 무시하고 가서 본진 난입이나 이 멀티 쪽에 어떤 그 드론들을 잡아주면 됐을 겁니다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오버로드가 뭐 이미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조용호 선수 같은 선수가 그런 거 대비를 안 해놓는다는 거 좀 생각이 힘들고 보더라도 느린 오버로드의 속도를 활용해서 지금 다크 템플러는 그런 견제 없이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저거 너무 좋아요. 뭔가 돌파구 찾기 찾아야 돼요, 성병구. 가능성 있건 없건. 방어적으로 가는 것도 좋긴 합니다. 공격적인 용도로 써야 됩니다. 다크 템플러는. 뒤쪽에 게이지 잔뜩 만들고 있죠.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성병구. 네, 또 오버로드가 슬그머니 가서 다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레어 올려서 빨리 오버로드의 속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요. 네, 하여튼 뭐 저글링 난입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타격 많이 입었고 그리고 뭐 정신. 못 차리게 교란도 많이 해주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송병구 선수가 1분을 얼마 거의 잃지 않았었거든요 아까 그 저기 나인 분에서 그렇죠. 때문에 지금 저렇게 다수의 게이트웨이를 한꺼번에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송병구 선수가 자원을 폭발시키 저 게이트웨이가 엄청나게 막 가동이 되면서 질럿들이 쏟아져 나오면 무섭긴 무서워요 바로 질럿들이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의 어떤 가능성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다크 템플러로 적의 본진이나 이런 쪽 드론 사냥에 쓸 것인지 아니면 질템 하이템플러를 빨리 추가해서 뭐 공격해보는 것도 좋고요
예, 어쨌건 뭐 로보틱스 체제가 많이 늦은 프로토스의 또 약점을 추궁하기 위해서 예, 조영호 선수는 러커를 또 생산 중이고요. 성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 한번 움직여줬습니다. 네. 러커 바로 전타이밍이거든요. 아, 그럼요. 여기서 아, 러커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무슨 한번 두 번째도 발동하고 있고요. 아 여기서 맞기나요? 작전 전환입니까? 네, 일단 백업하는 성병. 성 그럼 마저 깨고 가네요. 아 그러는 동안에 아래쪽 다크템플러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뭐예요 뭐예요. 아 성 하나 있습니다. 그 조영호 선수가 이런 플레이에 당한다면 예, 안 되죠. 그래도 예, 저글링 포함해서 5킬 뭐 나쁘진 않네요. 예, 네. 오버로드가 보고 있는데도 컨트롤을 통해서 그 정도 이루었다는 거는 뭐 굉장히 침착하게 반응을 한 거고 조영호 선수다. 조영호 선수도요. 그리고 하이템플러도 막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수의 어떤 러커를 상대하기 위해서 드래곤의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송병구 선수도 지금 예, 멀티 타이밍이 빨랐고 빨랐던 데다가 이 멀티가 바로 예, 러시아는 게스 멀티 아닙니까? 예, 지금 송병구 선수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저 한 방이 통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예, 그게 승부예요. 조영호 선수가 이 상황에서 상황을 낚아내서 드론을 쭉쭉 생산해서 병력 생산이 소홀히 한다면 송병호 선수 한 방에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송병호 파이팅을 본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영호 선수는 이 상태에서 드론 생산 멈추고 병력 생산에 집중해야 됩니다. 글쎄요. 오버로드 뭐 예, 속도 업그레이드는 됐는데 수송업도 지금 하고 있네요. 뭐 커세어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전혀 아닌데 물론 다크템플러 의식해갖고 속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예, 예, 러커를 한 기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조영호 선수의 본진에 드랍해갖고 좀 교란을 해주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데 박경락 선수 스타일로 말이죠. 네, 정상적으로 지상으로 이동했다가는 조영호에 다 걸려요. 셔틀 게릴라까지 준비하죠. 네, 하이템플러가 탔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렇게 의도되지 않은 곳을 쳐야지 지상으로 갔다 그렇죠. 썬크네 뭐 러커에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예,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거 예, 성공을 통해서 예, 전황이 그냥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사이스톱 잘 써야 됩니다. 여기는 병력으로 막는 곳이에요. 자 본진으로 병력 움직이고 있죠. 자 러커가 지금 두 개가 남은 거 이러면서 셔틀 셔틀 바로 터졌어요. 야 저 셔틀 준비했거든요. 왜냐면 그쪽으로 시선 붙들어두고 이곳에 멀티 확장 시도하고 아닌데 저 셔틀이 뭐 혹시라도 뭐 글쎄 뭐가 탔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에 송병구 선수가 예, 저 크립 위쪽을 살그머니 지나가면서 크립의 시야에 걸릴 듯 안 걸릴 듯 이렇게 셔틀을 이동을 시켰었거든요. 어쩌면 빈 셔틀일지도 몰라요. 빈 셔틀로 예, 이 셔틀에 신경을 쓰게 만들면서 예, 조금 전에 그 질럿 드래곤 조합으로 러커 히드라 조합을 뚫고 예, 전황을 밀어낸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아웃시 멀티시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드래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꼈네요. 네, 갇혔네요. 네, 실어 날려야죠. 오, 그리고 송병구 봉쇄선을 뚫어내면서 아홉 작장 동시에 러시 준비하고 있어요. 야, 이거는 프로토스가 출발이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면은. 와, 힘이 상당합니다, 송병구. 네, 프로토스가 멀티를 두 군데를 했는데 저거가 멀티를 세 군데를 했다. 아우, 저거 배불러. 이런 상황 절대 아닙니다. 네, 저거 멀티 세 군데, 프로토스 멀티 두 군데 이러면은 토스가 오히려 나요. 네. 네. 저는 8템플러의 사이즈도 없이는 조금 예. 네. 잘 써야 돼요. 한번 쏠 수 있어요. 저거한테 써야죠. 안 써나요? 아, 너무 지금 예, 마나가 떨어졌었던 모양이네요. 네. 아, 이병력은 아 그렇다면 이거 송병구 이병력 주고 뭐 다음에 사이닉 스톰을 사용할 여건이 안 됐었다면 이건 싸우지 말았어야 그렇죠. 될 정도였거든요.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아홉점 멀티를 놔둘 이유가 없죠. 저거는 바로 영러시 가야죠. 아 너무 아카는 커버 안 나거든요. 시대가 좀 집이기 때문에 자 나온 병은 잡아줬고 아니 예, 지금은 사이닉 스톰 두 방도 필요 없고 딱 한 방만 프로토스가 쏴줄 수 있었더라도 전투가 크게 달라지는 예, 그림이었는데 왜냐하면 드래곤 다수의 드래곤들이 저글링력이 엄청나게 높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그러면서 성병군은 9시를 안정화할 수 있는 순간의 시간을 벌었을지 그러기만 하면 괜찮은 거거든요. 조영호 선수도 일단 하이브 쪽을 빨리 가줘야 되고요. 네, 아까 퀸스네스트 짓는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야, 근데 송병구 선수가 예, 아까 그 8.15맵에서의 경기와는 다르게 예, 병력을
병력의 덩어리를 유지를 하면서 또는 조금씩 조금씩 불리면서 멀티도 착착착착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달라요. 예, 내가 예, 투캐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선멀티를 먹었으니까 막 병력으로 몰아쳐서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네. 아니고 확장까지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 경기도 앞선 경기처럼 상당히 팽팽할 것 같고요. 일단은 조용호 선수도 하이브 빨리 간 만큼 디팔러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다섯시도 가져가겠다는 거죠. 단순 질럿은 저글링 공방 1억 그레이드 되어 있고 네. 네. 질럿도 공방 1억. 드라곤까지 오고 뒤쪽에 하이템플러. 이제는 하이템플러. 그렇죠. 네기 단순히 좋거든요. 이름은 단순히 그 마법 유닛을 활용하지 않고 앞선 경기처럼 지상 유닛만으로 싸운다면 지금 프로토스도 자원이 풍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자, 뒤를 칠 명도 오비스타 조용호 쪽에서 테일러는 네, 없어요. 좋죠. 저거 옵저버로 보고 예, 드래곤이나 질러스로 럭한테 톡 치고 템플러로 잡아주고. 근데 템플러의 예, 저 이 대량 살상 무기인 샤이닝 스톰을 럭고 한 길을 잡을 때 사용하게 하는 것도 지금 저가 돌리는 거거든요. 네. 뒤쪽에 이드라리스트한테 사용해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썩스라 네. 이거죠. 많이 쓰게 만든 거. 이제 덮치는 겁니다. 썩스라 이제 더 이상 아 마지막 다 썩겠죠. 이제는 더는 안 나올 거예요. 오케이. 제대로 꽂혔네요. 거기에는 업그레이드 상품이가 좋아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네. 야 썩스라 예상점은 정확히 들어와줬어요. 전부 아주 예 전투 자체가 아주 멋진 전투였어요. 지금 와서 맞아줬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 그래도 스톰이라는 거죠. 예. 지금 그래도 템플러예요. 어떤 그 나름대로 조용호 선수가 지능적인 플레이로 함정을 파고서 포위 공격을 한 건데 그걸 업그레이드와 스톰과 그렇죠. 질로 지금 극복해버린 겁니다. 양을 예 그래도 이제는 질이 또 약간 달라진 게 조용호 선수의 저글링들이 또 아드레날 글랜즈 개발이 또 됐습니다. 예. 이거는 조용호 선수 빨리 그 디파일러 생산해야 돼요. 지금 다섯시 쪽을 밀리는 만큼도 뭔가 갚아줘야 되거든요. 조용호도 지금 9시 어떻게 된 거죠? 9시 안쪽입니까? 예예예 예, 예. 아주 좋네요. 역시 예 아드레날 그랜드 서글링들 야 정말 순식간에 건물 하나 때려부수거든요. 네 사이언스터면 또 순식간에 높긴 합니다만 아무튼 저런 좋아요. 특공 저글링에 의해서 그 넥서스나 어떤 멀티쪽 견제 안 받으려면 꽃밭 캐논 필수고요. 네, 하이템플러도 갖다 놓고 왜냐면 나머지 주력 병력들은 저 게릴라전에 휩쓸려서는 안 돼. 항상 나와 있어줘야 되거든요. 송병구의 갖춘 병력들이 꽤 위풍당당한데요. 그러면 네. 5시를 확실하게 밀었어요. 아 질러 템플러 네, 하이템플러 아콘조 하면 정말 무섭죠. 주로 네. 빠르게 목동 울트라 리스크 근데 아직 그 리서치들은 안 돼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2시 칩니까? 이제는 2시 칠 만큼의 전력이 된 건가요? 송병구? 네.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울트라 리스크에 네. 그 카이티너스 플레이팅 개발해서 방 2업 되면서 동시에 공방 1식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울트라가 그냥 순간 강해지네요 그냥. 자 송병구 2시 쪽으로 가던 것인데 갈 길을 돌렸어요. 일단은 성폭 콜로이도 많고 괜히 무리했다가는 예, 영로씨에 또 휩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침착하게 방금 깨진 9시 안쪽을 다시 가져가고 지금은 있었던 거. 개수 여유가 되면 누가 먼저 마법 유닛을 추가하냐에 따라서 이 전세가 많이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그는 저그대로 프로토스는 프로토스대로 다크하쿤 같은 것도 지금 충분히 생각해볼 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마법 유닛 활용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업그레이드가 같으면 네, 서로 간에 업그레이드가 같으면 프로토스 실드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으로도 밀립니다. 실드 업그레이드를 해도 공방 업그레이드 동시에 가면은 저거가 더 좋습니다. 거기다가 저글링은 네, 아드레날 그레이드 개발도 있어요. 이러면 또 쳐요. 예철이 또 깨는 겁니까? 특공 질럿들이죠. 잃어도 되는 네. 멀티만 끊으면서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금 병력들이 귀환하고 있어요. 어이구. 울트라가 조금 있으면 또 울트라도 이제 저글링하고 속도 같아지거든요. 네. 붙습니까? 크게 한번 또 한바탕 격전 치르나요? 아칸 다스 만들고 있고 앞서도 아칸에 아이고 저 드라곤은 아직까지 지금 쟤네는 뭐 그냥 캐논이에요. 울트라 리스크의 저글링 울트라 리스크 체제에 가장 강력한 조합이 사실 아콘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지금 아콘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사니스톰을 사용할 수 있는 하이템플러와 함께 말씀하신 그 저구 쪽에 마법 유닛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과하게 본데 앞장서지 말고 앞장서 지금 자존심 싸움이에요. 저구 제가 그 프로토스 형 조합 만들었거든요. 원래 사이언스톰은 하이템 그 저글링을 잡는 데 좀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야 여기는 제가 밀리뜨리잖아. 역시 울트라 리스크는 아콘이
최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어 좀 울트라하고 아코나하고 1대1로 싸우고 2대2로 싸우고 이런 거하고 달리 다대 다의 싸움이 되면 될수록 아콘 쪽으로 점점 더 예, 점수가 갑니다. 네. 예, 그 스플래시 데미지가 많은 숫자끼리의 싸움일수록 더 크게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자, 그 추격 싸움에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전진할 건데 성병고. 사이니스텀은 저글링 쪽으로 사용해 줘야 됩니다. 네. 울트라 아콘, 리스크한테 네. 사용은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아코는 저렇게 위주로 사용을 해주고 네, 있으면은 지금 방어에다가 신동을 해주면 정말 많아요. 순간적으로 저 이래서 어떤 그 사실 하이브 올라가니까 조용히 선수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물론 목동체제 울트라 리스크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만 아 디팔로는 그래도 가슴 가는 게 낫습니다. 추가병님 아까 성큰새끼가 발동해요. 성큰새끼가 발동하고 있어요. 예, 예, 성큰콜로니를 공격하게끔까지 살그머니 밀려준 다음에 또 다수의 저글링과 울트라로 덮치는 예. 아, 예 진짜 자, 그러는 가운데 또 성병군은 7시 앞마당 이런대로 좀 미리미리 언제 해줘야죠. 예, 저기 진짜 꽃바퀴 하나 만들면 이거 조용호 7시 쪽 여기 밀거나 가져가기 어려워집니다. 아, 일단 조용호 선수는 디파일러 생각하고 있고요. 네, 화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잡혔나요? 네, 예. 어, 디파일러 잡혔나요? 지금은 다크아코 쪽 안 가면 안 됩니다. 송병호 예. 선수 또 내려오죠. 더욱이 아 7시 아마도 놓치는 것 같고요. 야 이곳마저는 안 내주면 안 되죠. 여기는 안 되죠. 7시는 네, 항상 장기전 나오면 종족전을 다 불구하고 모든 격전도 불구하고 스타팅 지점이 3개이기 때문에 두곳 가져가는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아, 그래도 예, 지금 보면은 또 예, 아콘으로 예, 약점이 보이니까 질럿도지는 말 뽑아줬는데 좋습니다. 저건 뭐냐면은 예, 저렇게 성군 콜론이 밭을 돌파하는 데는 예, 물론 숫자가 워낙에 많으면 또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아콘보단 질럿이거든요. 네. 예, 아콘들은 성큰에 의해서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아요. 리버를 준비를 하든 다크아콘을 준비를 하든 여기서 좀 추가시켜야 됩니다. 네. 성병호 선수 계속 질러 저글링이고요. 병력들은 더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또 한번 소모해줍니까 서로. 야 그냥 오늘은 그냥 뭐 컨셉이 그냥 힘이네요. 힘. 네 앞경기는 전략이었고 변형태와 안교는요 이번엔 지금 양 선수의 경기의 핵심은 다 7시를 누가 가져가느냐. 네. 네. 가져가는 쪽이 이 경기를 잡는다고 봐야죠. 먼저 들어갑니까? 질럿. 이거. 다크소. 네. 디파일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들어간 네.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또 진영이 질럿이 좀 앞에서 오고, 예, 아콘들이 한 칸 뒤에서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아, 그리고 간간이 또 이 다템이 있군요. 추가적인 데미지를 줄 수 있죠, 근데. 지금 다크테플러, 예, 굉장히 좋고. 역시, 예, 역시 토토스의 힘은, 예, 아콘, 점수 없이 어쩌죠. 진짜 토토스의 힘은 역시 얘는 질럿이에요. 네. 예, 토스는 질럿이에요. 저렇게 다크수업을 무력화시키려면, 스플래시 데미지, 하이템플러의 사이니스 점이나 리버와 리버의 스케일업이 유일하거든요. 프로토스는 그렇죠. 예, 예. 스케일업 데미지 업그레이드 해준 리버들이 몇 개가 있으면은 울트라도 굉장히 예.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런 울트라나 디팔레로 확인한 이상 송병호 선수 단순 질러 아콘 조합은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예 진짜 예 조용호 선수도 지금 뭐 보면은 템플러도 좀 귀찮고 예 아까 전에 뭐 자원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퀸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플레이 해줄 수도 있는데. 조용호 선수 내가 평생이 목동적이다 이거죠. 네. 예, 목동 체제 들어섰으면 이 체제로 내가 끝내겠어 이런 예, 어떤 물론 뭐 디파이를 쓰고 있긴 합니다만 다크아콘 안 보이나요? 정말 아쉬운데요. 그리고 저렇게 비싸게 예. 대치하는 가운데 7시를 가져가면 이거 상황 달라져요. 예, 저 조용호 선수의 7시 도발입니다. 이거는 공격 안 할 수 없고 예. 근데 그 공격을 막아내고 여기를 지켜낸다면 조용호 선수가 경기 잡는 거죠. 네, 울트라 풀업이고요. 네, 송병구 병력 다 넘었어요. 네. 다리. 왜냐면 다리 넘었어요. 네, 여기를 내주고선 이 경기를 못 이기기 때문에. 네, 다리 정도 넘기면 전기한테 진짜 송병구도. 네, 해처리가 터지기 전에 어떻게든 취소를 시키든가 해야 되는 거죠. 두 선수 왜냐하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네, 그렇죠. 송병구는 병력 많거든요. 사이렌스 일단 추가적으로 데미지 주며. 근데 왜 보스가 이기는데? 근데 왜 디파일러가 없습니까? 디파일러 없고 그래도 울트라 싸울 수 있다면 송. 조영호는 싸우기를 결정해서 싸우도 이길 수 있으니까 싸우기라고 지금 해처리를 해철이... 때릴 때가 아니죠. 네. 이거 왜? 예. 자 여기서 경백도 깨만 성공하면 그냥 다 같이 싸워줬으면 이거는 토스라도 괜찮아. 그리고 추가적인 자 저분이 힘을 냈다. 저분이 힘을 냈다. 이거를 디파일러 없이 막아낸. 근데 그 해처리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질럿들이 아쿤 앞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말이죠. 아, 그리고 또 일부의 아콘도 또 해초를 때리고 있어요. 네. 예. 다시 왔어요. 다시 오는데 이거는 울트라 체력이 많이 빠졌죠. 아니 그러나 송병구 선수가 저렇게 병력을 막 충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용호 선수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상태가 지속이 돼서 프로토스가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네, 예, 프로토스 지금 예, 본진과 앞마당자가 고갈된 모습. 마음이 급해요. 예, 7시 지역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송병구가 따로 조용한도 여기서 안답니다. 지금은 왠지 밀리는 것 같은데 병력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해체를 이 얼마나 필사적입니까, 네, 송병구 선수. 네, 송병구 선수도 싸움을 하는 도중에 캐논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 그리고 지금 디파일러가 3개, 4개 쪼고 있어요. 아, 다크섬 팍팍 치면서, 예. 이번에 다크섬인가, 예. 이번에도? 아콘드. 아, 플레이그! 플레이그에요! 결정적이네요, 이거는. 예. 예. 질럿들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지금. 아하, 3분의 2가 플레이그 맞았어요. 네,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 절반적인데요. 네. 7시 멀티를, 차지할 가능성은 예.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홍명구 선수 물론 하이템플러 썼어요. 그러나 질럿, 드래곤, 아콘 하이템플러까지는 저우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기본 유닛이 마법 유닛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조용호 선수는 디파일러를 썼다고. 예, 원래 체제 플러스 디파일러. 장기전 또 최근 들어서 상향 진력들 상향되다 보면 이런 장기전에서는 마법 유닛 활용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 이제는 다카콘을 거의 주력 유닛처럼 쓸 때가 왔어요. 네. 왜냐하면 커세어 리버 중심의 수병 토스라면 다크소음 체제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리버의 스케럽이 그 정도 위력이 많이 하고요. 그게 아니고 게이트웨이 중심으로 예전 하드코어 체제라면 다카콘 활용해줘야 됩니다. 조영호 선수 지금 정신없네요. 조영호 선수 자신의 지어지고 있는 건물을 울트라로 좀 가져온 거 아니었었나요? 그 다음에 집중한 잘못 좀 지금은 계속 질러 내려가면서 탈질러세요. 네, 이 지점이 예, 7시 지역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용우 선수도 막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조용우 선수는 컨트롤에 물론 다크아콘 제외 디파일러 제외하고요 컨트롤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됐습니다. 지금 조용우 선수는 저 다수의 해처리로부터 나오는 생산되는 병력들 레일리 포인트 한쪽에다가 다 지정해 놓고. 저글링 울트라 막 게스 되는 대로 울트라 게스 네. 모자라면 저글링 막 집어갖고 어떻게든 계속 시키면 이제 저거 잡는 네. 거예요. 네. 쏟아지는 유닛이 너무 많고요 저그가 네. 그것이 바로 목동 체제의 로마이거든요. 마일스트롬이 너무 생각나는데요. 더블스톰 네. 자원은 다섯 분째 캐고 있어요. 조용호는 맞아. 아, 예 플레이그 맞은 질럿들은 예 실드 얼마 안 되는 아콘에 불과해요. 네. 예. 아, 깊숙이 못 내려옵니다. 그리고 썬크라인이 갖춰지고 있어요. 네, 뭐 디파일러 작전 맞았으면 뭐 그냥 새끼 아콘이지, 새끼 아콘. 네, 사실 질럿 별거 아닙니다. 아, 블랙에서 한 방 또 맞았죠. 썬크이 발동하면 도망가다 다 터져요. 점점 계속 이곳에서 전투가 펼쳐지는데 네, 조용호 선수의 방어력은 세지죠. 네. 썬크이 왔죠. 뒤쪽에 울트라 놀고 있는데 네, 성군 컬러니 깨느냐고 시큰 힘 빼고 나면은 또 본진에서 생산한 저글링 울트라 한 두 군데씩 또 와 오는 거죠. 네, 예. 못 들어요. 필사적이긴 하지만 거예요, 네. 앞선 815-3 맵 양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유닛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뭐 소형차 무슨 트럭들하고 막 교통 체증이 생길 정도로 유닛이 많아요 지금. 네, 자, 캐논라인까지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자 다 왔어요, 예. 다 왔어요. 야, 이제 조용호 선수 오래간만에 진짜, 예, 조용호 목동저그 조용호의 한번 진면목을 보여주네요. 네, 남아도는 울트라. 네, 저그가 마법 유닛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최근 들어 강해졌듯이 프로토스도 변화해야 됩니다. 네. 강력한 하드코어, 물론 강력하죠. 다카콘을 재발견해야 돼요. 네, 중장비전 대는 진짜 그래야 돼요. 아 이제는 영러시까지 갑니다. 영러시 병력이 없네요. 송병구 송병구 막을 병력이 없어요. 네 홍진호의 폭풍의 로망과 더불어 네, 저그의 또 하나의 로망 네 목동 네, 어택당 아, 네 어택당 네, 조용호 선수의 같은 말이에요. 네 조용호 선수의 어떤 닉네임처럼 이게 조용호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아 이제 송병구 지쳤습니다. 송병구 뒷심이 약해졌던 그렇게 돈을 퍼부었던 7시를 밀지 못하자 네. 이제 넘어왔어요. 허영과 그 양떼 몰고 당기는 그 예
양측 소년은 약하다 이거예요. 네. 네, 소떼 몰고 내기는 카우보이가 진짜죠. 아, 우리가 보이는 경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나마는 결국은 힘이 빠지네. 손병수가 지쳤습니다. 앞선 경기와 이번 경기 모두 공격을 손병수가 더 많이 했을 겁니다. 네. 한 번은 48분, 두 번째 경기는 29분에 걸친 결투. 아, 조영호 또 조영호 스타일대로. 와, 홍진호는 홍진호 스타일대로. 홍진호는 홍진호는 폭풍으로. 조영호는 목동으로.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참, 예, 이번 시즌 그, 예, 홍동호 선수가 이기느냐, 예, 예, 조영호 선수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번 8강의 대세가 KTF가 되느냐, 삼성이 되느냐, 의 경쟁이었는데, 지금 KTF 매직에서 돈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영호, 8강 가세요.